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약간 초보적인 내용을 준비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8700 벌크로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8700만이에요. 제가 견적을 내드렸는데 이 8700 벌크는 정품 쿨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쿨러를 사셔야 되는데 제가 트리니티를 추천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조용한 환경에서 쓰는 걸 원한다. 수냉쿨러로 바꿔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냉쿨러가 더 조용한가요? 분명히 이 대답에 대해서 멈칫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건 그겁니다. 요 일체형 수냉쿨러 혹은 짭스라 부르는 요 제품과 공냉쿨러, 지금은 기본 쿨러 들고 왔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공냉쿨러가 있겠죠. 요 공냉쿨러 간의 장점과 단점, 예,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는 분이든 모르시는 분이든 콩고스든 컴초보든 한번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려 8년 전부터 짭스를 달아와서 판매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진짜 초보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갑니다. 공냉쿨러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각각 형태가 달라요. 일단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슬림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슬림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팬이 일단 얇습니다. 맞죠? 하고 히트 싱크라고 하는 요 방열판 부분 있죠? 요 방열판 부분도 매우 얇아 보입니다. 예, 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슬림 케이스죠. 좁은 케이스. 좁은 케이스에도 이상 없이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요거 슬림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 놈은 타워 형식으로 합니다. 슬림 박싱하고 타워 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CPU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느냐 차이예요. 이해하셨죠? 슬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원부를 시켜주긴 유리하겠죠. 바람이 밑으로 다운포스가 생기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전원부 시켜주는 데는 다소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바람을 밖으로 뿜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PU 온도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냉쿨러라고 하면 우리 이 타워형 쿨러를 많이 쓰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위에 거는 플라워 방식이라고 따로 별도로 봅니다. 플라워 방식 딱 보니까 슬림 형식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플라워 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품들이 다소 얇아 보일 수도 있지만 두께가 좀 높은 제품도 있어요. 똑같이 밑으로 불어주는 거는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두께 제한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얘는 슬림 케이스 넣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팬이 두껍거나 히트 싱크가 매우 두꺼운 제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플라워 방식이에요. 꽃이 펴있는 방식이랑 비슷한 거죠.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크게 많이 쓰이는 것만 보고. 자, 이제 수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체형 수냉 제품입니다. 동그란 부분이 보통 펌프 부분이에요. 펌프 부분이고 요 지금 팬에 가려져 있는 이 뒷부분 있잖아요. 요 뒷부분이 자동차 라디에이터랑 똑같은 라디에이터입니다. 여기에 물이 흘러지나가고 팬이 바람 뿜어줘서 식혀지게 되는 거겠죠. 예, 크게 나누면은 요 1열, 2열, 근데 2열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3열이 있습니다. 팬 개수, 앞에 달리는 팬 개수 보고 그냥 1열, 2열, 3열인지는 여러분도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2열이 두 개냐? 자세히 보신 분은 눈치챘겠지만 위에 거는 280이라고 140mm 좀 넓은 구경의 팬을 두 개 단 거고요. 밑에 거는 120mm 펜 두 개를 달았기 때문에 240짜리 제품입니다. 당연히 위에 제품이 똑같은 2열이라도 좀 더 좋겠죠. 참고로 2열 상위 제품은 3열하고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는데 우선 장단점을 보기 전에 어떻게 구동하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냉은 우리가 타워형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이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CPU가 어디에 위치한지 제가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칠해드릴게요. CPU는 여기 위치합니다. 수냉 같은 경우는 CPU는 요 바닥에 위치합니다. 이쪽에 위치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열이 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뜨거운 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뜨거운 열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잘 보세요. 요 히트파이퍼에 있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게 여기서 모여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열판으로 퍼지겠죠? 방열판하고 히트파이프가 연결됐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좀 옅어지겠죠? 옅어지고 또 퍼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 되면은 이제 많이 옅어지고, 최상단이 되면은 다 식어버릴 겁니다. 물론 그래도 약간 미지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히트파이프 구조를 알아야 설명을 제대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히트파이프 이렇게 굽혀져 있다고 쳤을 때, 요걸 제가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하단에 액체가 있어요. 요 액체는 암모니아 혹은 그냥 물 혹은 에탄올 정도를 사용합니다. 예. 물론 다른 거 쓰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용 히트파이프, 그것들은 제가 얘기한 에탄올, 물, 그리고 암모니아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게 액체로 고여 있다가 뜨거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발하겠죠. 증발하면서 막 위에 뿜어져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막 뿜어져 올라가요. 근데 지금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고입니다. 고이고 맺혀서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야. 순환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식혀져서 내려오겠죠. 요걸 반복해줌으로써 그냥 방열판만 있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고 넓게 열을 발산해 주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방열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초코파이프라 생각하세요. 그냥 방열판 커다란 거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 뜨거운 열이 뭉쳤을 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냥 쇠에 달아서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체로 빠르게 변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느리게 위로 퍼집니다. 느리게. 네. 발열 해소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셨어도 주입식 교육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히트파이프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히트파이프가 많은 말수 좋다. 공랭은 대충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층층이 있는 요게, 요것들이 전부 다 판이에요, 판. 네. 이런 식으로 얇은 금속판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판. 금속판이 되어 있고, 여기에 바람을 쏴줘야 빨리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는 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팬이 들어가서 불어내주면은 바람이 부니까 더 빠르게 식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공랭은. 자, 그러면 순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순행은 여기에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물을 기본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뜨거워진 물이 여기 고여요. 그러면은 펌프로 인해 이렇게 뿜어져 나갑니다. 뿜어져 나오고 여기 라지에트에 들어가게 돼요. 라지에트에 들어가서, 라지에트도 층층이 얇게 되어 있는 알루미늄 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런 히파 같은 것처럼, 히파처럼 중앙을 관통하는 물이 흐르는 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식겠죠? 식고 식었는 차가운 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그게 또 대표져서 나가겠죠. 이걸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 라지에터를 식히기 위해서는 위에 이렇게 팬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랭은 히트파이프가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순행은 관로로 물이 흘러가서 열을 식혀주게 되는 겁니다. 예. 작동 방식은 잘 아셨죠?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음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공랭이 조용합니다. 왜 공랭이 조용하냐? 순행이 더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순행이 성능적으로 더 높다고 나는 어디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공랭이 더 조용한 이유가 있는데, 공랭은 보시다시피 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요거 팬 하나만 있으면은 이 팬이 조용한 팬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성능이 좋고, 그러면 소음은 안 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소음이 줄어들어요. 요것만 관리를 하면. 근데, 자, 이게 일체형 순행인데, 일체형 순행은 요 안에 제가 뭐가 들었다 그랬죠? 요 안에 펌프가 들었어요. 펌프가 들었고,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흘러가면 무슨 소리가 나죠? 유류음이 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요. 기포가 흐르는 소리나, 아니,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관을 통해서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떨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들려요. 그리고 똑같이 팬이 달렸어요. 팬이 두 개나 달려있죠? 2열이라서. 팬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조 생겼을 때, 팬만 달렸는 것보다,
펌프도 달렸고 유리온도 있는 순행이 똑같은 방식으로 돌게 된다면 똑같은 속도로 소음이 더 심한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비교적 보통 시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CPU가 정말 발열이 높아서 이 팬이 막 3000rpm, 4000rpm 식으로 플러그로 돌잖아요. 근데 이런 공랭 성능이 낮은 것보다 순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기본 방열판도 엄청 커요. 웬만한 공랭보다 훨씬 큽니다. 방열판이 뒤에 라지에트라고 하는 이 방열판이 훨씬 크니까 열을 머금을 수 있는 용량이나 발산할 수 있는 용량, 말 그대로 성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팬이 천천히 돌 수가 있어요. 펌프도 천천히 돌 수가 있고요. 발열이 좀 더 높아졌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속도가 달라져서 조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번엔 가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가격, 일반적으로 공랭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랭이 저렴해요. 우리 공랭으로 가장 많이 쓰는 트리니티 400이라 아니 트리니티라든지 겜맥스 400이라든지 요 제품은 트리니티가 4만원 정도 하고요, 화이트 기준으로. 그리고 겜맥스 400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합니다. 28,000원. 근데 3만원에 안 해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요 순행, 일체형 순행 제일 싼 것들은 보통 6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랭이 저렴합니다. 당연한 거요. 재료비랑 뭐 구조의 복잡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단가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공랭이 저렴하고, 예외적으로 공랭 대장급,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녹투아사의 농협이라고 부르는 NHD15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한 12만, 13만 하거든요. 그 제품은 순행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2열 저렴한 순행이 6만원, 8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공랭 대장급 중에서 일부가 좀 더 비쌉니다. 자, 가격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자,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실 공랭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타워형 설치하는 거나 요 짭수 설치하는 거나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물론 손은 이쪽이 더 많이 갈까요? 요 순행이 조금 더 많이 가요, 손은. 왜? 나사를 몇 개를 더 쪼여야 돼요. 그래서 손은 더 많이 가는데 난이도 자체는 이놈이나 그놈이나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지 보수, 청소. 청소는 공랭이나 이런 짭수나 어차피 에어건은 풀어주면 똑같습니다. 근데 서멀 제터포, 우리가 서멀 1년이나 2년 쓰면 말라붙죠. 그래서 그 쿨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멀 다시 바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순행이 훨씬 쉬워요. 순행은 이 라디가 이렇게 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밑에 요 부분 있죠, 요 펌프 부분만 떼서 바르고 다시 나사만 탁 조이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순행이 훨씬 쉬워요. 가장 간단한 요런 인텔 기본 쿨러도 사실 나사를 똑같이 4개를 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나사를 4개를 풀고 잡아 뽑고 바르고 꽂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안 들어가서 아니면 나사 넣을 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메인보드를 드러내고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행은 메인보드 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랭 중에 좀 큰 것들은 손이 안 들어가거나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난이도 자체는 공랭보다 순행이 서멀 제트폰은 쉽다. 사실 그냥 비슷비슷하다 보면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성능! 성능은 똑같은 최상위급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순행이 좋고요. 똑같은 중급끼리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순행이 좋고 같은 하급끼리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순행이 좋아요. 근데 이게 가격 기준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공랭, 이제 괜찮은 거, 저렴한 거에 비해서 순행 1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공랭이랑 별반 차이 없는 성능이 영 낮은 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오히려 뭐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상당히 성능이 좋은, 예를 들어 프로리마텍의 3i 같은 거, 그런 제품 같은 거 쓰면은 오히려 1열 순행하고 맞먹거나 약간 이기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 순행은 가성비로는 영 떨어지고요. 자, 위에 급을 봅시다. 농협 같은 거는 12만원다 그랬죠. 그런 대장급 그 공랭 쿨러가 저렴한 6, 7만원짜리 2열 순행이랑 비슷한 성능으로 보여요. 어찌됐든 가성비를 따지든 아니면은 그냥 완벽한 성능만 보든 대체적으로 순행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짭수가. 성능은 짭수가 좋다 보시면 돼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 낮은 TDP, 뭐 4코어짜리 i5나 뭐 4코어짜리 i7 있잖아요. 이런 거 꽂고
공랭이나 뭐 2열 짭수나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TDP가 낮으면은 당연히 원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발열량이 적으니까, 공랭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9700을 박아보세요. 9700으로 박았을 때 과연 공랭이 버텨지는가? 9700 박았을 때 공랭 프라임이나 뭐 리얼벤치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농협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일부 영상에서 트리니티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수동으로 뭐 전압 조절했거나 아니면 아주 고급형 보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전압이 낮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체적으로 모든 보드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전압이 높게 들어가는 보드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 뭐 뚜따를 했거나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공랭으로 커버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공랭은 조금 성능적으로는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급이 아닌 이상은. 3열 순행을 따라올 수 있는 공랭은 없어요. 황견보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황견보스를 순행이 오히려 덜 받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이 케이스를 써요. 근데 이 케이스가 쿨링이 잘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안에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잘안 뿜어져 나가겠죠? 이런 게 밖으로 잘안 뿜어져 나간 거예요. 케이스가 좀 구려서. 예. 이 경우에는 요 안에 공랭 쿨러가 박혔잖아요. 그러면 얘가 뜨거운 바람 뿜어져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바람 다시 맴돌게 되겠죠. 예. 뿜어져봤자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일체형 순행이었다. 그럼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상단 배기로 두면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해하셨죠? 안으로 맴돌지가 않아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 게 안으로 맴돌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애초에. 바람 방향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환경 요소에서는 순행이 영향을 덜 받고요. 그러면 주변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공랭이든 순행이든 답이 없는 경우예요. 여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환경변수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순행이 조금 적게 영향을 받고요. 그럼 이제 불량률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순행이 터질까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8년간 이제 짭수를 꽂아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버클럭 컴퓨터 가게를 운영해 왔거든요. 뭐 어떤 업체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튼 보면은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불량이 나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혼자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보통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는 같이 나갑니다. 운 좋으면 그래픽카드는 살아남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재수 없으면 파워까지 같이 나가요. 완전 다 같이 죽잖아요. 이게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행을 꺼려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수입 업체가 누수 보장 정책을 하고 있어요. 누수가 생기면은 자기네 쿨러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같이 고장난 그래픽카드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전부 다 책임져 줍니다. 제가 잘만이랑 디쿨에서 직접 AS 받아봤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터져가지고 이거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품이 여전히 판매되는 건 똑같은 거 사서 보내주고요. 없는 것들은 그만큼의 금액을 저한테 보상해줬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길게 걸려요. 한 2주, 3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누수 보장 정책이 있는 제품을 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AS 기간이 3년 혹은 6년인데 요 안에서는 고장나서 누수리나 피해를 입었을 때 나머지 부품도 전부 책임져 줍니다. 근데 불량 자체가 공랭보다는 기본적으로 짭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왜? 펌프도 있고 호스 누수도 생각해야 되고 팬도 뭐 여러 개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량 확률은 올라가요. 구조의 복잡성이 있으니까. 네. 심지어 뭐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펌프가 안 들어가도 순행이 터진 경우가 생깁니다. 왜? 펌프가 안 들어가면 물이 한 군데 고여있으니까 100도 이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려고 압이 차겠죠? 이 압이 차다 보니까 해소를 못해서 터지는 게 가끔 생겨요. 예. 어쨌든 이런 거다 보상을 해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공랭 같은 경우에는 팬만 고장나지 않으면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라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이 히트파이프를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서 이거 자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자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외관적인 손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반영구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팬이 고장 나면은 공랭도 고장 나겠죠.
추가 사항으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 할게요. 대부분의 공랭은 전원부 쿨링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공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타워 행이라 해도 전원부가 이쪽에 히트싱크가 있잖아요. 방열판. 그래서 다 전원부 쿨링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10도에서 15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런 일체형 수냉보다. 일체형 수냉은 전원부 온도에서는 확실하게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CPU 온도 내리는 데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은 성능을 내려줍니다. 짜수는 반영구적이진 않아요. 제 경험상 8년 정도 사용하시면은 이거 완전 밀봉돼 있더라도 미묘하게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흔들면은 짤랑짤랑 물소리가 납니다. 한 7, 8년 사용하시면. 제가 그 좋다는 커서요. 제품 H80을 8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 이래가 들었다 내렸다 할 때마다 물이 있잖아요. 흐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기포가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온도도 올라갑니다.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반영구적이진 않다. 제가 생각엔 한 5년, 6년 쓰시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 수가 없더라도. 그리고 짭수는 기본 펜을 동일한 걸로 사용하면은 기본적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열 라디를 썼다 쳐요. 240짜리. 그럼 요 제품군의 성능 차이가 있어요. 왜 있냐 하면은 요 기본 쿨러 있죠. 요번 기본 쿨러의 성능에 따라 라디에이터 시켜주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나뉘는 거지. 보통 펌프 속도나 아니면 뭐 유속 같은 건 다 비슷하단 말이야. 물의 흐름 속도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액체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기본 쿨러만 맞춰주면 싼 놈이나 비싼 놈이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 예. 그리고 짭스든 공랭이든 TDP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TDP가 진짜 다양하단 말이에요. 낮은 애들은 막 90 이래밖에 안 되고요. 60짜리도 있어요. 65짜리도. 높은 애들은 막 250까지 커버가 돼요. 요걸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내 CPU TDP를 못 비친 제품을 사면은 발열 해소가 안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 UFO 쿨러를 사오셨더라고요. 그 UFO 쿨러가 TDP가 65 아니면 95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i5도 제대로 못 버티는데 그걸 9900K에 꽂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TDP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내 CPU가 뭔데,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야 되냐?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네요. 자, CPU가 i3급, 뭐 8100이나 9100, 이런 거 쓰신다. 그럼 기본 쿨러 충분해요.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 쓰이신다면, 겜맥스 400이나, 아니면은, 뭐, 트리니티나, 쿨마 212 같은 거, 속도를 절반 정도 낮춰 쓰시면은, 기본 쿨러보다 좋은 성능에 아주 조용한 소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8400이나 9400도 마찬가지요. 기본 쿨러도 버텨주는 제품들이에요. 쟤들은 6코어지만 기본 TDP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발열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9600K부터는 얘기가 됩니다. 얘네는 오버클럭도 했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기본적 트리니티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버클럭을 안 할 생각이면은 쟤도 사실 기본 쿨러도 커버는 되는데 온도가 8400이나 8100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와요. 한 5도에서 10도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쿨러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9600 정도는. 이제 8700은 얘도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내가 간단한 게임만 한다 그러면 기본 쿨러도 쓸 수는 있는데 기본 쿨러 쓰지 마세요. 왜? 다중작업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다중작업이 인코딩 렌더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작업도 같이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다중 실행을 한다든지 저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다중 작업에 들어가고요. 좀 높은 그래픽카드 쓰면 CPU 로드율이 올라갑니다. 고사양 게임. 그런 경우에도 온도가 꽤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8700 노멀 이상급 쓴다 그러면 겜맥스 400이나 트리니티, 쿨마 212 이런 거는 무조건 써줘야 된다고 봐요. 9700K 얘는 뚜따 나면은 순행으로도 오버가 거의 안 되는 케이스에 예, 일단 뚜따를 하시고요. 뚜따를 하고 난 뒤는 트리니티급으로도 오버는 가능하지만 좀 더 높은 클럭, 안정적인 온도를 위해서는 2열 순행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9700K 뚜따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요? 2도에서 8도 정도 내려가는데 뭐 그만큼 내려간다고 0.1클럭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뚜따는 하지 마시고 2열 순행 240mm 이상인 거 240, 280, 360 이런 거 쓰시면은 뚜따를 안 하더라도 오버클럭 해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네. 공랭으로도 커버되긴 해요. 오버클럭 안 하시면 9700K도 트리니티급으로도 커버되더라고요. 오버를 안 하시면. 물론 인코딜 랭더링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9900K 이거 몇몇 유튜브가 이제 공랭에서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메인보드 쓰거나 우리가 따로 세팅을 하시면은 공랭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컴퓨터 잘 모르고 그리고 9900K를 좀 하드하게 쓰실 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인코딩 렌더링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오버클럭도 즐길 거다, 이러신 분들 전력 제한 해제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280mm 이상 순행으로 가주시길 추천드립니다. 9900K는 뚜다 했을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5도에서 15도 가까이도 내려갑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니까 9900K를 좀 하드하게 쓰실 분들은 뚜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년 순행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280mm 순행으로요. 네. 여기까지 조금 길게 왔지만 25분 기본적인 CPU 쿨러 고르기 혹은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행과 공랭의 차이점을 아실 거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순행과 공랭이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 제 영상 두 번 세 번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 컴맹 얘기는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뽐내고 다니세요.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다소 간단한 내용이라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려운 거 할 때도 있고 간단한 거 할 때도 있죠. 네, 많이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있는 영상 꽤나 많을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죠.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